저녁에 남편 대학원에서 졸업 갈라 파티가 있어요. 어느새 졸업을 할 때가 됐는데 아직 졸업식을 한건 아니고 졸업식 전에 파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고 갈 원피스를 꺼내봤어요. 일단 후보는 두 개인데, 얘는 제가 결혼식 때 이브 드레스로 입은 아보아보의 원피스입니다. 이 원단이 되게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러워서 입으면 되게 예뻐요. 근데 이거 제가 결혼할 때 살이 너무 많이 빠졌을 때 입었던 거라서 사이즈가 굉장히 압박이 심합니다. 제 엄마가 크게 맞추라고 했는데 그냥 귀찮아서 그때 당시 몸 그대로 맞췄거든요. 결혼 준비하고 회사도 다니고 해가지고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다이어트를 일부러 하려고 한건 아니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자연스럽게 빠졌어요, 살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 결혼식 때 이후로 한 번도 안 입었어요. 고의 보관을 하고 있었고, 여러분 혹시나 결혼식 때 맞추시면 한 사이즈 크게 맞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얘는 발렌시아가 원피스입니다. 얘는 여기가 이렇게 사선으로 포인트가 있고 망사로 돼 있어요. 발쪽이 여기 이대기 있고 이렇게 뭔가 망사에 고무줄이 이렇게 돼 있고 이 망사가 엄청 부드럽고 이렇게 잘 늘어나요. 몸통은 되게 통통한 두꺼운 재질인데 엄청 스판 같이 잘 늘어나고 굉장히 편합니다. 얘는 가격을 들으시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 이것도 2년 전에 결혼할 쯤에 산 건데 아울렛에서 발렌시아가 매장 갔을 때딱 있길래 봤더니 가격이 9만 얼마였어요. 진짜 싸죠. 발렌시아가 원피스를 9만 얼마에 샀습니다. 진짜 딱한장 남은 거예요. 근데 입어봤는데 사이즈도 딱 맞아가지고 바로 샀어요. 평소에는 한국에서는 이런 걸 입을 일이 없어가지고 안 입고 미국 왔을 때 남편이랑 좋은 식당 갈때 작년 발렌타인데이든가 그때 아무튼 그렇게 두번 정도 입었어요. 뒤에도 망사로 돼 있고 근데 이거는 그냥 봤을 때는 좀 그냥 그런데 입으면 굉장히 심플하고 예쁩니다. 사실 사이즈는 얘가 훨씬 편한데 입어보니까 좀 거기가 조명이 어둡고 그럴 것 같아서 이게 훨씬 예쁠 것 같아서 얘로 입으려고요. 오늘 한번 이 옷에 제 몸을 구겨 넣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속눈썹도 한번 사봤어요. 졸업식 사진 찍을 때랑 결혼식 때 이렇게 두 번만 속눈썹 붙여봤는데, 과연 제가 잘 붙일 수 있을지. 요 속눈썹 접착제도 사봤습니다. 키가 아주 커졌죠? 그러면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There is something that my That's great.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저랑 남편이랑 둘 다 작업해야 할 게 좀 많아서 도서관 가서 작업을 하고 오려고요. 옷은 오늘 아주 블랙으로 맞췄습니다. 안에는 이거 아마 얼반 아웃피터스에서 산 것 같은데 반팔 티셔츠고 안에 긴팔 티셔츠 겹쳐 입었어요. 후에는 올세인트 가죽 자켓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트라이프 포인트가 있는 양말을 신었습니다. 맨하탄 운동화 신었어요. 예, 버블티 너무 맛있어요. 나쁘지 않아. 네? 저희는 오늘 콜롬비아 대학교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려고요. 원래는 뉴욕 국립도서관 가려고 했는데 그게 5시 반에 일찍 닫기 때문에 그냥 여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푸드카트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주말이라 많이 나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햄버거 같은 거 생겼네? 근데 문을 닫고 있나 봐. 어떡해. 아니, 이제 없어.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다. 이거 중국이지. 저기에 뭐가 있어요. 뭐 하는 거야? 뭐지? 뭔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브런치 먹고 오려고요. 되게 두꺼운 니트를 입었습니다. 그때 샘플 세일에서 산
밑인데, 근데 사실 이게 그 옷 사이에 딱 하나가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안에 택도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브랜드가 맞나 하면서 의심을 하면서 샀습니다. 근데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아마 맞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혹시 누가 벗어놓은 게 아닌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재질이 되게 좋고 되게 따뜻합니다. 웨이팅 없나 보다. 날씨가 안 좋아서 봐봐. 웨이팅 없다. 35분 웨이팅이라서 그냥 주변에 걸어 다니고 있어요. 괜히 바꾸에 한번 와봤습니다. That's great.정말 김치 아니야? 잠깐만, 진짜 김치 같은데. 그게 토마토 소스랑 잘 어울려? 대박이네.
저희는 대부시온에 왔습니다. 어, 추워. 자리가 있나 모르겠네. 감자깎인가? 면도기 같은데? 감자 깎는 칼이 좋은데. 패키지 프리. 어, 이거 그거. 어, 스트로우 닦는 거. 이거 코수염 같이. 엄청 귀엽네. 예쁘다. 남자들 그 수염 아, 수염비. 네. 우와. 우와, 이거 너무 귀엽다. 가만히 좀 있어. 이거 너무 예뻐서 못 쓰겠다. 빨 수 있는 거야. 여기를 분리해서 빨고 다시 또 쓰고. 재활용을 하는 거지. 38이네. 너무 다 예뻐요. 진짜 이거를 헤어브러쉬 그 머리카락 낀 거를 긁어내는 소리래요. 다 필요한 것 같아. 이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같이 사. 어, 같이 사야겠네. 비누도 너무 예쁘다. 우와. 이거 너무 귀엽지. 옷장이요. 내 거 하나 살까? 이 화장솜 담는 케이스도 너무 예뻐요. 아이고. 36달러네. 대나무 빨대 2달러. 이것 봐봐. 이렇게 돼. 그러면 얼음 빠지나 봐. 와. 그렇겠네. 와. 맞네. 편하네. 자동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저는 지난주에 학기가 다 종강을 해서 이제 말 그대로 백수입니다. 이제 그래도
학교 갈 때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남편 발표 자료 만드는 거 같이 도와주느라고 늦게 자가지고 오늘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남편은 오늘 되게 중요한 마지막 발표가 있어서 그거 하러 갔고 오늘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세포라의 멤버십 세일 중인데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혼자 갔다 오려고요. 마침 크림이 다 떨어져서 딱 사러 갔다 오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입어봤는데 이거는 그때 샘플 세일에서 산 니트예요. 사실 이게 색깔도 좀 뭔가 복잡하고 구멍도 뽕뽕 뚫린 스타일이어가지고 제 스타일은 아닌데 저렴하게 할인을 해서 샀어요. 이게 원래 395달러인데 50달러에 샀습니다. 근데 이게 재질이 진짜 되게 좋아요. 되게 부드럽고 도톰하고 하나도 막 따갑거나 간지럽지 않고 자주는 안 입어도 올해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근데 이렇게 코디를 했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내 최애 양말 프렌치 후라이가 포인트로 있는 양말을 신었습니다. 여기는 핫도그 나이키 코르테즈 신었고요. 이거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구찌 빈티지 가방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구찌 마크가 있고 나일론 소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막 들기 편한 가방입니다. 되게 가벼워요.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별로 사온 게 없어서 하울이 아주 간단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진짜 산 게 별로 없어요. 진짜 필요한 것만 사가지고 수분크림 다 써가지고 수분크림 사왔어요. 원래는 이 프레쉬 로즈 수분크림만 계속 썼었는데 그냥 필리프로 괜히 한번 바꿔봤습니다. 얘는 예전에 써봐가지고 그냥 무난해서 또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도 마침 다 써서 그냥 이걸로 같이 쓰려고요. 그리고 요거는 잇 코스메틱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데 좋아요. 되게 커버가 잘 되고 지속력이 좋습니다. 그 세포라에서 이거 보고 있으니까 커버력 진짜 좋다고 직원분이 또 추천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갖고 썼었는데 좋아서 또 샀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이거 샀을 때 지금 쓰고 있는 건데 라이트 컬러를 샀는데 컬러를 제 피부보다 어둡게 산 거예요. 잘못 사가지고. 그리고 이 다스도 좋다고 해서 샀었는데 이거는 반대로 제 피부톤보다 너무 밝게 산 거예요. 너무 밝게 샀고 너무 어둡게 사서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귀찮지만. 그리고 이거는 좀 제일 밝은 컬러로 샀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얘는 페어 컬러인데 아무튼 얘는 제가 잘 쓰고 있는 파운데이션이어서 또 샀습니다. 얘는 평소에 제가 쓰고 있는 베네핏의 아이브로우.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아이브로우인데 되게 생각보다 빨리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사놨어요. 세일할 때. 후다 뷰티의 아이섀도우입니다. 얘는 학교에서 중국인 친구가
세포라 세일에서 이거 이번에 샀는데 되게 좋다고 추천해줘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후다부티 이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쪽은 매트한 거고 한쪽은 되게 샤이니한 펄이 있는 섀도우입니다. 근데 이런 리퀴드 타입은 처음 써봐가지고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린 장미 컬러이고 얘는 약간 오렌지 톤의 펄입니다. 얘는 오렌지 컬러. 이런 리퀴드 타입 섀도우 처음 써봐가지고 적응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빨리 만나요. 지속력은 좋아요.